지나가게 되면 예. 지천명 50이 되십니다. 네. 저희 엄마 아빠이세요. 저희 엄마랑 동갑 친구세요. 아, 엄마랑 동갑이세요? 네. 와. 어머님 연세가? 49세요. 엄마,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사실상 지금 그러면 5년 시간 내는 거죠, 나이로 봤을 때는. 저희 엄마보다는 엄마. 많으세요. 진짜? 저희 엄마보다도 저희, 많으세요. 엄마 불러보세요. 저희 엄마보다도 많으세요. 아니, 미안합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요? 제가 50이거든요. 그렇게 사실상 친구잖아요. 친구죠. 몇 개월 차이 나요. 준규야. 정말 어른한테 뿌려본 것 같아요. 어르신에게.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용무야, 같이 다니신 용무. 아이돌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준규야. 진짜로 동감. 거의. 예.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야마다 씨에게 내 나이보다 10살은 어려 보이게 만드는 동안의 비법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비법이 뭡니까? 私は眉と逆順番洗顔をしています。 예, 제 동안의 비법은 누에고치와 거꾸로 세안법입니다. 누에고치? 누에고치라면? 씨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나방이 되기 전에 그 애플리를 누에고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리소는 마유です. 네, 가격도 싸고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천연 소재 이제 각질 제거제로 아주 좋습니다. 누에고치가 지금 앞에 있는 이게 누에고치입니까? 아, 이거 하얀 게요? 소리스, 코레오 마유です. 코레오 유니 후야카시테, 아노 야사시쿠 하다니 코 쿠루쿠루 나데루 요니. 오늘 누에고치는 저희가 처음 보는데. 예술 여러분들도 누에고치를 이용해가지고 세안을 해오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네. 네. 보통 저희가 이런 일반 솜으로 클렌징을 하죠. 지울 때는. 그렇죠. 자, 그러면 직접 오늘 주인공께서 누에고치를 가지고 세안을 해주시겠습니까? 어,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일반적인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그 비누를 이용해서 세안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누에 고치를 이용해서 세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강대. 나르베크코 아와데. 아, 거품을 최대한 이용해서 부드럽게. 아니 근데 오늘 그 저 한국 스타킹 방송 오셔가지고 동안 비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웬만한 생얼을 공개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죠. 부담이 안 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리 미세다고는 아니죠. 아, 예, 민낯을 보여주기는 싫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예. 예.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안 비법은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메이크업을 하고 지우는 세안법에 더욱더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를 주고요. 지금 클렌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세안을 했는데요. 피부 상태를 저희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낯을 공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민낯 그 자체가 동안입니다. 네. 이 방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거죠? 네. 세안법이죠? 네,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네네. 있는.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세안을 이렇게 하면 피부가 많이 깨끗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특히 요즘 같은 이제 황사철에는 먼지가 일반적인 먼지보다 한 20배에서 100배 가까이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깨끗이 세안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피부 결은 너무너무 좋으신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이제 펄입니다. 아~ 여자분들이 진짜? 네, 이 펄들이 네, 이렇게 보이시죠? 아니 모공 사이사이 다 껴있는 게 네, 그게 펄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워낙 미세하고 작다 보니까 어머머 네. 진짜요? 이런 아니, 것들이 저는... 다 제거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 저는 겁니다. 워낙 피부가 좋으셔서 광채가 나는 건 줄 알았더니 어머머머머 펄 좀 많아 근데 어머머. 저렇게 펄이 많이 남아있고 예. 잔여물이 있다는 깜짝 충격적인데요? 네. 저희까지 기존의 화장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안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주인공의 주인공만의 비법이 뭐냐면 누에고치거든요 누에 고치를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각질 제거를 한다는 겁니까? 次は 마유를 使って 각질을 取ります. 또 남아 있는 예, 잔여물들을 예,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에 고치를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누에고치를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약간 불려주셔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이렇게.